정말로 고속도로와 연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영상 예. 보여주세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 종점 보이시죠? 네.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땅이 선산이 아니라 일반 땅입니다. 근데 저기 도로 겹치는 구간 보이시죠? 저게 그러니까 저 선이 도로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 안에 저기 보시면 선산이 보이시죠? 노란색. 아, 저 네, 위에 있는 거? 네, 한 300m에서 200m 정도 사이에 좀 더 위고 아예 관련이 없고요. 저 빨간색이 실제로 도로에 가까운 땅입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그 다음에 검은색 선이 보이죠? 네. 저 선이 도로가 지어질 그 고속도로 JCT가 지어질 곳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저 빨간색은 겹치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요. 네. 선산은 저기 있어요. 네. 선산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당이나 국토부나 선산이 점점 커져서 이게 선산이 다 선산 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저 사진은 뭐냐면 네. 그 선산이 아니라 그 아래쪽 양평에서 그 가까운 쪽 그러니까는 산 쪽이 아니라 마을 쪽에 있는 땅이에요. 네. 저거는 이제 김건희 일가가 그 회사로 몰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 발견된 겁니다. ESIND. 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저 땅인데요. 저기가 만약에 JCT가 생기면 저쪽에 충분히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나 아까 김성교 의원이 얘기했던 뭐 선사는 개발될 이유가 없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JCT가 만들어질 자리입니다. 아, 고위치. 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터널을 뚫고 한 몇백 미터 다음에 바로 JCT가 만들어져요. 지금 보시면 저기 파란색 지붕이 돼 있는 게 저게 김충식의 창고. 아, 네. 내연남이라고. 네. 네. 그 주변의 땅이 다 김건희 땅이라는 거죠. 기가 막히네. 네. 그래서 보시면 예. 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반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그 국토부의 지도 보면은 자세히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지적도만 맞춰봤어요. 맞춰본 게 저 그림이고요. 그 한마디로 전혀 관련이 없다. 선사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근데 선사는 왜냐면 뭐니까. 근데 사람들이 선산이 관련 없다 그러니까 산 전체가 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선산 땅은 한 원래 가지고 있는 땅에서 200m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땅이 이 땅도 사실은 이 말도 맞아요. 국토부에서 어차피 고속도로 옆에 있고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땅이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 땅이 수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엄청난 거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버려진 땅까지도 고속도로를 그쪽으로 만들어서 네. 그걸로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요. 저희가 조금 더 진전하기 전에 선산 얘기부터 선산 땅부터. 네. 왜냐면 선산 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얘네들이 원희룡부터 해서 국토부 여당에서 계속 주장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거기는 선산 땅이야. 네. 거기를 어떻게 개발해? 그게 요지였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울에서 이 팀하고 이제 배운정 대표님이 가서 선산 땅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낙골 땅도 있고. 네. 그게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네. 자, 그 얘기는 그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윤 기자가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 선산 땅 발견 관련해서는 이제 그 기존에는 그 시민이 그 양평에 사는 시민이 제보를 했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분께서 이제 이름만 안 밝히면은 뭐 자기 직업이나 이런 걸 말했으면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분이 원래 풍수사입니다. 풍수사.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풍수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선산을 가본 거예요. 근데 선산을 가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대통령이 나올 자리가 아니다. 그 선산 윤석열 선산이 논산입니까? 공주인가요? 그쪽 아마 충청도 쪽에 예, 있을 겁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 선산에 가면 이게 과연 대통령이 나올 자리인가라고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딴 데서 기운을 받지 않았냐 해서 김건희 쪽을 이제 찾아본 겁니다. 김건희 쪽을 찾아봤는데 이제 기존에 알려진 그 김건희 그 선산이 바로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김충식 네. 창고 있는 쪽 그쪽 산을 갔다가 선산에 가고 했거든요. 아. 계속 거기를 선산에 가고 한 거예요. 정부 여당이나 뭐 국민의힘에서나.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봤는데 없어서 거기 사는 아주 이제 오래 사신 토박이 그 노인분한테 무거워서 찾은 곳이 바로
예, 거기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발견한 선산. 예, 예, 주소가 양평구 강산병산리 산 147-1번지. 예, 예. 그쪽에 산. 이게 풍수사가 발견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렇다고 봐야죠. 풍수사가 우리한테 제보를. 제보를 저희 후원자이시기도 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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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풍수사에 우리가 추론에 따르면은 윤석열 선산은 별로 기운이 안 좋은데. 기운이 안 좋아. 대통령될 만한 기운이 안 좋은데. 김건희의 선산이 이게 대단히 좋다. 풍수사가 뭐라 그래요? 풍수사가 아, 그 자기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윤석열 그 선산은 이거는 대통령이 나올 선산이 아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선산을 거기에서 발견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고 예, 현장에 가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서 VIP 원인 김건희구만. 아, 예, 그럴 수도 있는 아니, 근데 제가 그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뭐 충격을 받은 게 예. 사실 이 선산의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만약에 비가 안 왔다면 드론으로 뛰어서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창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길이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근데 걸어서 가다 보니까 계곡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 있는데 저는 왼쪽으로 가자 초신님한테. 아, 그랬는데. 네. 내가 왼쪽이 무조건 길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초신님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아,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저기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 중턱에 빛이 굉장히 잘 받고 그러니까 없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중턱이 살짝 있는 거에서 어 뭐지? 하고서 갔는데 보니까는 나무가 이렇게 잘 가꿔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풍수지리 깎여서 네. 선산을 해놨구나. 올라갔는데 따뜻했어요. 그 정도로 햇빛이 잘 받고 그리고 그 앞에 남한강이 흐르고 정말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김건희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윤석열 선사는 네. 게임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역술인으로부터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 되면 영빈관을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당선되면 옮기겠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김건희가 대통령이 될 거다. 네. 이분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풍수지리 학자를 데려다가 요소를 분명히 옮기거나 아니면은 관리를 했지 않았을까 그건 알 수 없네. 하여튼간에 그 무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니까 네.